아재가 알려주는 영화 띵작 카센터. 조용한 마을에 공무원과 동네 청년의 회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린벨트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돈 많은 여자가 있다. 당근 법을 어기고 하는 공사인데 돈질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리조트 공사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국도변에 카센터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어. 청년 회장과의 악연으로 국도를 오가는 차량만 고칠 수가 있어서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고 근근히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국도에 못을 심어 놓고 빵꾸난 차량이 들어오면 바가지를 팍 씌워서 떼돈을 벌게 되는데 가슴에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 영화는 리조트를 불법으로 건설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먹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을에 준 보상금을 혼자 처먹은 청년 회장에 대해서도, 도로에 못을 심어놓고 빵꾸난 차에 바가지를 씌우는 카센터 사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죄를 따지지 않나. 단지 리조트를 세우려고 땅에 어마어마한 애치밉을 박은 여자에게, 빵꾸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에 못을 박은 부부에게 그들 가슴에 못을 하나 박아. 아, 근데 그 못이 장난이 아니야. 남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땅에다가 도로에다 못을 박을 때는 미처 몰랐을 텐데 자기 가슴에 깊게 몫이 박히고 나니 그 몫이 감당이 안 돼. 아, 이 영화 진짜 재밌어. 신선하고 깔끔해. 한번 봐봐. 아재가 알려주는 영화 카센터였습니다.